안녕하세요. 바둑기부 무작정 따라하기 수업입니다. 54수까지 꼭 외워보세요. 안녕하세요. 기부 무작정 따라하기 수업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돌아가면서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하점에 뒀고요. 2번은 하점에 뒀습니다. 3번 소목, 4번 하점이네요. 5번은 이렇게 3, 3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보통 이곳을 지키는 수도 좀 있었죠? 네, 이곳을 이렇게 5번을 지키는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3, 3에 들어갔습니다. 3, 3에 들어가면 막는 거는 이곳과 이곳이죠. 자, 100은 어떻게 했을까요? 100은 지금 장면에서 네, 6번으로 막았습니다. 자, 7번으로 밀었을 때 이제는 기억하시죠? 네, 이 장면에서 100이 받는 수, 자, 이 수와, 자, 이 수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렇게 두 점머리, 두 점머리. 이 세 가지 정도 수수만 알고 계시면 이제 100으로서는 다 받는 겁니다. 자, 지금에서는 받는 수. 8번, 8번이 더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8번을 두었고요. 자, 그런 장면에서 이 가장 많이 뜬 수는 날짜 미끄러지. 자, 이렇게 9번 미끄러지고. 그 다음에 흙도 다음 한 수는, 자, 이 나중에는 이곳이 서로 간에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곳, 이곳을 흙이 뜨느냐 또는 또 백이 뜨느냐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 장면 요것을 한번 이 자리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 백은 바로 달자 소목이 지켜지는 게 싫었습니다. 10번으로 왔죠. 결국은 여기서 백이 선수를 잡은 겁니다. 그죠? 8번을 뜨면서 8번은 선수미가 좀 강하거든요. 선수를 잡고 9를 받게 한 다음에 자, 10번으로 왔다라는 거죠. 날짜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지금 많이 뜨는 건 이렇게 입구자로 봤거나 날일자로 많이 떴죠. 자, 오늘은 조금 색다른데요. 자, 입구자로 실리를 그냥 챙겨버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많이 뜨어지는 수입니다. 자, 이렇게 입구자로 이렇게 11번, 그 다음 12번 호구되는 것이 없어 이렇게 13번, 그냥 쉽게 집을 이렇게 지켜버렸습니다. 자, 백이 쉽게 이 장면에서 뜬다라면 바둑 격언만 따른다라면 23전, 바로 이곳이나 이곳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뜰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백은 이 돌이 한번 활용해보는 작전. 자, 이 장면에서 막 가장 많이 가는 수가 이렇게 날일자로 오거나 또는 뭐 3, 3으로 들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벌리고 싶은 자리예요. 14번. 물론 이 14번도 3, 3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4번으로 다가오니까 백으로서는 받아주는 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가감하게 협공을 했습니다. 협공을 했을 때 백으로서는 3, 3에 들어가는 수, 뛰는 수, 자, 양글침. 자, 지금은 이렇게 양글침으로 씁니다. 이러면 보통 가장 많이 뜨는 수는 그냥 이렇게 눌러주는 수입니다. 이렇게 17번으로 14번을 제압하는 수죠. 이렇게 되면 백이 3, 3에 뛰어들었는데요. 3, 3에 뛰어들면 네, 이곳으로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아주면 이제 넘어오겠죠.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자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처음 바둑 뺄 때 가장 이 자리를 많이 놓칩니다. 흙이. 그러니까 호구되는 것이 급소고 또 백이 돌 두 개인데 한 칸을 띄워놓는 장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선수미도 조금 있습니다. 예. 이렇게 뜨면 예전에는 백은 거의 받아줬습니다. 이렇게 받아주거나 뭐 있거나 하는 정도였는데요. 자, 오늘은 이 장면에서 백이 안 받아줬습니다. 백이 받아준다면 이 수 정도 아니면 그냥 튼튼하게 있는 수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안 받아주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22번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14번에 맛도 좀 남기면서 이렇게 이 돌, 이 돌의 벌림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흙으로서는 왠지 찌르고 싶은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백이 이곳이나 이곳을 받아줄 줄 알았는데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흙은 23번, 24번 교환과 25번은 당연해 보입니다. 이렇게 교환을 했습니다. 하면 백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손을 빼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두고 바로 26번, 23전 겸 네, 10번과 12번의 23전 위치도 되죠. 그러면서 이곳은 흙에게 맡겼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흙이 바로 결행할 수도 있고 다르게 뚫 수도 있는데요. 흙으로서는 좀 느리다고 보고 다른 곳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자, 3, 3에 들어왔어요. 자, 3, 3에 들어온 수는 정말 많이 나오죠. 자, 이 장면에서 백이 이제 막는 방향이 어디냐. 그게 이제 작전이 되겠습니다. 백으로서는 이곳을 막았습니다. 자, 막으면 당연히 나가겠죠. 흙은 나가고. 자, 이번에는 뻗었을까요? 네, 이번에는 다르게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뜨는 수 바로 이곳 30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외우셔야 돼요. 8번으로 뜨는 수와 30번으로 뜨는 수 정도. 이 정도로 기억해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억해두면 그만큼 바둑을 뜨기가 편해지겠죠. 자, 이때 헤딩 31번. 자, 그럼 이건 돌의 연결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저 치는 데까지입니다. 33번 꼭 두셔야 돼요. 이걸 안 두고 딴 데 가시는 분인데 이 자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이때 백이 이제 받느냐 이쪽을 젖히느냐 또 이쪽을 젖히느냐 얻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입니다. 자, 백은 지금
선수를 좀 찾고 싶은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이 정도 단수 한번 맞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떴을까요? 바로 3, 4, 어깨를 짚었네요. 이수,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이수도, 흙이 떠도 이수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리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3, 3 정석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흙의 수와 백의 수, 네, 정석 이후의 수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자리를 기억해 두시면 바둑 둘때좀 편해집니다. 34번 다가왔습니다. 흙으로서는 받아줄 것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네,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은 밀어 올리는데요. 자, 이렇게 올리고 36번. 요즘은 끊는 분도 계시고 바로 처치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손을 빼는 경우도 있는데 해서 끊었습니다. 그러면 34번은 요석입니다. 이 수는 당연히 뻗어야 되겠죠. 저 수를 38번은 당연해 보입니다. 이때 이제 전쟁을 할 것이냐 할 것이냐인데요. 유전의 바둑 둘 때만 해도 이렇게 뽑고 이렇게 행마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은 이 장면에서 저 치는 수가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39번, 40번, 41번. 자, 이래서 백한테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받을 거냐는 거죠. 이렇게 호구를 칠 것이냐, 아니면 이곳을, 이 돌을 약간 보강해 줄 것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42번. 원래는 보통 요쪽까지 가는데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42번으로 보강을 한 겁니다. 자, 흙이 물론 뻗으면 되는데요. 네, 그러면 전쟁이겠죠. 네, 바로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장면에서는 바로 그걸 결행하지 않고요. 일단 챙겼습니다. 네, 왜냐하면 30번 두고 안 떴잖아요. 그죠? 그 자리는 실리로도 굉장히 큰 자리죠. 다음 치면 당연히 이어주겠죠. 자, 이렇게 놓고 딴데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장면에서는 이것을 단수 쳤다라면 이곳에 뻗어주는 수는 네, 좋은 수입니다. 진리로 굉장히 중요한 수예요. 자, 45번. 자, 여기까지 또 다른 정석 이후의 정석이 되겠죠. 자, 이 수도 자주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곳까지만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게 좋은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이 장면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예, 그 다음에 이 장면. 또 기억해 두시고 이 장면도 이렇게 기억해 두면 기네 군데만 기억해도 어느 정도 예, 보석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놓고 이제 그 다음에 백이 46을 띄었습니다. 이렇게 띄게 나면 보통은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곳을 보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42 쪽에 호구를 치면 가장 완벽한 보강이죠. 네, 이곳인데요. 혹은 뭐 들여다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껴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타이밍이 하나 응수는 해보고 싶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받을 거냐? 백이 이렇게 빠지는 수는요. 여러 가지 맛이 되게 나빠서 백으로서는 참 결행하기 힘듭니다. 보통은 뭐 있거나 이렇게 호구를 칠 텐데요. 호구를 쳤습니다. 자, 이건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단수 치면 있고 다시 여기까지는 해두겠다는 겁니다. 물론 흙이 이렇게 자꾸 뻗으면 되는데요. 그럼 발이 좀 느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 중앙이 이 라인이요.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타이밍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흙으로서는 바로 삭감이라는 게 있죠.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보통 이 돌과 뭐 이런 돌들의 어떤 위치를 보고 선정하는데요. 자, 오늘의 삭감은 이 정도 같습니다. 53번. 오늘 여기까지죠. 자, 저건 삭감수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백이 이제 고민이죠. 백으로서는 이곳을 누르고도 싶고요. 이곳을 이렇게 눌러주고도 싶은 장면입니다. 눌러서 뻗으면 또한번더 눌러서. 그러면 이 돌을 이제 공격하는 이제 할수 있거든요. 흙이를 밀어 올리는 수도 되게 좋은 자리고요. 이곳이 백이 밀어 올리는 자리도 되게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곳까지입니다. 자, 이곳까지 한번 한 2초 간격으로 제가 이렇게 자동으로 한번 진행시켜 놓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하점에 떴고요. 그다음 2번 하점이었습니다. 3번 어디였나요? 그렇죠. 소목이었고 4번 하점이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3, 3을 바로 들어왔죠? 네, 백이 막았고요. 네, 그러면 밀었습니다. 이때 뻗었죠? 네, 8번 기억하자 했습니다. 8번 아주 좋은 수예요. 9번 날짜. 정석 하나 완성입니다. 자, 날을 짰죠? 네, 11번 입구자. 호구된 것이 급소. 그리고 한칸 지켰죠? 네, 이렇게 지켜뒀습니다. 23년 하지 않았고요. 날짜 바로 왔어요. 혁공했고, 네, 양글치였죠. 자, 그래서 14번 눌러두었습니다. 3, 3에 뛰어들었죠. 네, 뛰어드니까 네, 19번을 막았고요. 20번, 21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호구되는 거 없어요. 이거는 꼭 두셔야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보통 100이 받아주는데 22번 온게좀 색달랐죠. 자, 23번, 24번, 그리고 25번 찾았습니다. 자, 이때 100이 손을 뺐습니다. 자, 26번으로 해서 23전 해놓고요. 3, 3에 들어왔습니다. 막았고요. 밀었습니다. 자, 이때 한칸 띄었죠? 예, 그러면 3, 3, 6, 2개가 나왔네요. 자, 헤딩, 이렇게 나갔고요. 네, 젖혔습니다. 자, 이렇게 젖혔을 때 받지 않았죠, 백이? 자, 그래놓고 어깨를 짚었고요. 자, 그러니까 밀어 올렸고, 막고, 끊었어요. 자, 기억나시나요? 3, 7번. 자, 38번은 꼭 두셔야 돼요. 네, 38번 두시고, 그 다음 39번, 이선의 젖혀 이었습니다. 40번.
41번 42. 보통 호구 치면 가장 좋은데요. 예, 그럼 발이 좀 느리다 보는 겁니다. 자, 42번으로 정했고요. 43번, 43. 그다음 45번. 자,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죠. 예, 그리고 나서 46번 뛰니까 47번 하나 응수로 물어봤고요. 예, 넘겨줬습니다. 암수 이었고요. 그다음에 가만히 뻗어둔. 여기까지는 튼튼히 막았습니다. 자, 이때 삭감수 바로 53번. 자, 이곳이. 자, 이렇게 54번까지 마무리였는데요. 이것도 54번도 굉장히 중요한 수입니다. 이렇게 두터운 자리예요. 굉장히 두터운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때. 혹은 이렇게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여기서만 더 들어가고 싶다. 예, 그렇다라면 뭐 이렇게까지 한번좀더 이쪽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럼 한번더 이렇게 더 들어가셔도 돼요. 들어간다라면 50원 이렇게 들어간다라면 뭐 100도 이렇게 두텁게 한번 밀어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둘 가능성이 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이쪽이 두터워지면요. 이 돌이 이렇게 그렇게 튼튼하게 연결된 돌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뭐이 돌이 안 끊기게 하고 싶다라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하셔도 돼요. 보통 그러면 이제 60으로 이렇게 많이 두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더, 한 1초 간격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위치를 한번 맞춰가는 기본은 일단 무작정 따라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동제는 1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하점, 2번 하점, 3번 소목, 4번 하점. 자, 이때 33 들어왔어요. 6번 막았고요. 자, 이때 뭡니까? 그렇죠. 8번 이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9번 날짜 미끄러지기, 10번 왔고요. 입구자 호구되는 것이 없어. 3번 다 날짜죠? 그다음에 이렇게 16번 붙였고요. 33이 들어갔습니다. 이때 막았죠? 예, 21번 기억하셔야 돼요. 21번 기억하셔야 되고. 자, 23번과 24, 25번 교환했는데 받지 않았죠. 26, 23전. 33이 들어왔습니다. 28. 자, 30번 기억하셔야죠. 31번. 예, 그럼 젖혔을 때 받지 않았습니다. 자, 어깨 짚은 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34번 자리도 꼭 기억하세요. 예, 38번이 또 쉬셔야 되겠고요. 미선이 젖혀였습니다. 42번, 43번 단수와 44번. 5, 45분은 정석 이후의 정석입니다. 하시고요. 넘겨줬어요. 살충 왔을 때. 저런 건 넘겨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고, 삭감수 왔다는 거. 54번 두터운 수. 자, 55번, 56, 57. 하고요. 이때 받지 않죠? 도전 뭐냐고? 예, 네, 여기까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둑을 이렇게 키보를 자꾸 놓는 이유는, 바둑을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키보를 좋은 뭐 올바른 키보 있잖아요. 네, 프로 키보도 좋고 아니면 모범포석 이런 것들을 자꾸 놓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뭐 아마추어들 뭐 구단들 다이제미 이런 데서 키보도 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제일 추천드리는 건 프로 키보입니다. 프로 키보를 자주 보시면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에도 한번 2초로 한번 자동 진행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면서 여러분이 그 위치를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1번 어디였죠?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하점이었죠. 2번 어딥니까? 하점이었습니다. 네, 3번 소목이었어요. 4번 하점이었습니다. 5번은 바로 33에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막는 방향 두 가지, 6번을 막았고. 이때 7번, 8번 기억하라 했습니다. 네, 가만히 두저머리 뻗지 않는 거. 자, 이렇게 두는 8번 기억하시고요. 날일자 미끄러지. 아, 10번 날일자 왔을 때 쉽게 떴죠? 11번 입구자로. 네, 이렇게 올라쓰고 한 가지. 네, 이렇게 했다라면 13번 뜨셔야 돼요. 네, 이렇게 떴다라면 13번 떠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때 협공했을 때, 네, 이렇게 약을 치웠죠. 자, 붙였습니다. 14번 눌러줬죠? 네, 그렇게 33에 들어왔다라는 거. 아, 이때는 차단해야 되겠죠. 다시 20번 때 21번 오면 보통은 이렇게 받아줍니다. 100이 보통 받아주는데 지금 받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20번 다 보니까 23번과 24번과 이렇게 25번 교환까지 있었죠. 기억하시고요. 이때 100이 계속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5번 온 거예요. 자, 지금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칸 띄었죠? 네, 바로 30번. 오늘 기억해 두셔야 될 자리죠. 네, 31번 오면 막고 젖혔을 때. 자, 100은 선수를 잡고 싶었어요. 예, 안 그래서 받아줬을 텐데요. 선수를 잡고 싶어서 바로 3, 4. 흙이 와도 좋은 자리였죠? 예, 이때 끊었습니다. 이때 3, 4번은 반드시 요소기에 살리셔야 돼요. 예, 38번 뻗고, 예, 그 다음에 2선 젖혀 이어놨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물론 바로 이렇게 뻗어 싸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42번이 좀 독특했죠. 예, 조수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4, 3번 단수 있고. 이곳은 또 해당됐습니다. 예, 바로 45번 자리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기억해야 될 자리가 좀몇 군데 있는데요. 예, 이때 넘겨줬습니다. 넘겨줬고요. 예, 46번 떴기 때문에 47번으로 응수타진을 한 겁니다. 자, 이때 삭감 들어왔죠. 자, 53번 이런 위치도 좀 알아놓으면 좋겠죠. 예, 54번 밀었고요.
네, 55번. 네, 그러니까 이곳을 이렇게 좀 밀어 올리면 곤란하니까 계속 밀어놔 두텁게 떠놨어요. 그 말은 이도를 공격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이도를 공격하겠다는 소리예요. 자, 56, 58번 교환은 자, 53번이 삭감했을 때 바로 다가가서 뭐 찾는 것이 아니죠. 일단 눌러놓고 이도를 어떻게 공격하냐가 이제 승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어땠습니까? 오늘 수업에서 중요한 수 조금 기억해 볼까요? 자, 8번의 수 기억하자고 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21번 이런 거는 초보분들이 많이 실수합니다. 꼭안 뜨고 가버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저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자리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쉽게 떴다라면 자 12번 여기까지만 교환하고 13번은 안 뜨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만약에 11번은 떴다면 13번은 떠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기억해야 될 게, 네, 바로 30번 수도 기억해 두시면 좋죠. 그래서 이런 수들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바둑을 자꾸 두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기본 무작정 따라하기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